자, 드디어 맥북을 사왔습니다. 오. 512? 램은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램 8기가에 512 이러고 해서 색상은 골드로. 맨날 뭐 맥북 맥에 질리는 실버라 하는데 그냥 좀 튀는 게 좋아서 골드로 했습니다.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무슨 방법이 있던데. 뭐 아무튼 아, 컴퓨터도 이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맥북 프로 살라 했는데 프로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맥에 제대로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맥 사용 겸 주목적인 코딩, 이제 C++ 쪽 코딩 하려고 샀습니다. 지금 기존 윈도우하고, 윈도우는 현재 제가 PLC 쪽에 정산을 해서 PLC 쪽으로만 쓰려고 하고, 이제 인베디드 쪽하고 로봇, 로스 쪽,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유닉스 기반이라 컴파일러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윈도우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좀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금 M1이 CPU가 바뀌고 나서 M1으로도 초창기에는 지금 뭐 버전 이런 게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해결이 된 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북의 신형은 M2로 기반해서 나온다는 얘기 있는데 그거는 내년 여름이라서 어차피 이제 겨울인데 겨울을 따뜻하게 이제 실내에서 보내기 위해서 한번 사왔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맥북, 다음 C타입, C에서 C타입 하고 다음에 어댑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댑터가 아마 몇 짜리냐, 친환경적으로 30W, 그러니까 5V니까 한 6A야? 6A 정도? 이런 거 웬만하면 이제 다시 되팔기 위해서 제대로 깨끗이 보관하는 편이라 그냥 막 찢진 않고 그냥 살살 이렇게 해서. 아, 이거 흰색 때 잘 끼겠는데. 일단 확실히 5V에서 한 3-4A 넘어가서 그런 건지 좀 선이 좀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꼽아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있으려나? 일단 얘네들 넣어놓고 밑에는 여기 일체형이구나. 밑에는 뭐 없겠죠? 혹시 또 중고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에, 중고를 생각했으려면은 스페이스 그레이는 사려고, 원래 처음엔 골드 살라 작정을 했는데 막상 스페이스 그레이를 보니 이쁘다고 생각했다가 마침 또 재고가 없는 관계로 그냥 이걸로 사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요거를 와, 이렇게 딱 포장이 됐네요. 이렇게 와, 바짝바짝. 그래서 보관하고 다음에 하고는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몰라가지고 안에 또 뭐 봉투가 있나? 혹시나 몰라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해놨고, 하여튼 보험 같은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진짜 맥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 이거 봐, 이거 딱. 우와, 이거 바로 켜지네. 오, 이거 벗겨야 되는구나. 바로 켜지네요. 우와, 드디어 그 꿈에 구리던 맥 OS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맨날 맹이 맹이 좋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맹의 맛을 한번 느껴보려고. English as the main language. Press the return key. 싫은데. 보자, 한국어. 오호. 트랙패드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우스도 없애도 된다고. 그래서 일단 마우스 안 사봤어요. 주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리턴 키를 누르십시오. 리턴 키가 뭐야? 멈췄다. 넘겨 다음. 응? 이게 리턴 키인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미국 이거 언어로 영어로 해야 간지인가? 뭐 아무튼 대한민국으로 바로 되고. 와 확실히 화질이 좋네요. 뭐 음료 소스. 와 지문식이 어우 터치. 아니 지문식 이거 옛날부터 노트북 되는, 옛날 윈도우도 노트북 되는 거 많아가지고 신기한 거는 아니고. 뭐 이런 거는 안 했지만 해도 되고. 와이파이는 일단 연결해 놔야겠다. 왜 이렇게 많냐. 일단 입력을 하고 클릭이 이렇게만 되는 건가? 아, 그 노마드 코더님이 이게 딱 맥북은 맥북을 최대한 좋은 걸로 사라. 그게 투자다. 이게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맞는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어차피 독립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애플 로그인. 것도 하고. 클라 나오고 지금 맥북은 맥 종류는 3일체라 해야 되나? 뭐 여기 아이패드 있고 아이패드에도 골드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10X 맥스인데 10X 맥스도 골드예요. 그래서 3골드 바로 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고. 와 이쁘다. 아무튼 맥북 에어 가볍긴 가볍네요. 확실히 가볍고, 다 알루미늄이야 그런지 느낌이 좋긴 합니다. 오, 근데 이제 예전처럼 막 그 뭐지 불빛 옛날 프로는 맥 프로는 불빛 나온 것 같았는데 이제 불빛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PLC 개발자 뭐 아무튼 인베디드 쪽. 펌웨어 개발자에 관심 많은 PLC 개발자 치죠. 뭐 직무는 뭐 개발 쪽도 하기 때문에 PLC 개발자가 인베디드 쪽도 같이 이제 해보기 위해서 C++하고 이제 시어너 쪽을 이제 같이 이제 로봇 연원 때문에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로봇 로스를 배우기 위해서 산 여기 로보티즈 거에 버거인가 아무튼 로봇입니다. 그래서 요거 위해서 일단 샀다고
핑계는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영상 편집은 가끔 할 건데 영상 편집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긴 해보고. 아무튼 질렀습니다. 맥북. 뭐 M2는 어차피 내년에 나오니까. 마치 전 6개월도 못 기다립니다. 급해서 성격이. 아무튼 맥북 샀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뭐지 드론도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드론은 또 밤에 또 날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낮에만 해야 되는데 이제 연차를 썼는데 낮이 이미 지금 다 어두워져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